올라, 아우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 10월 삼성은 테크데이 이벤트에서 새로운 SSD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. 뭐 다들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이 삼성의 SSD 사업 규모는 뭐 상당합니다. 새롭게 발표된 SSD 로드맵의 중요 포인트는 QLC입니다. QLC는 쿼드 레벨 셀을 뜻하는다는데요. 이 QLC 기술을 활용해서 SSD를 제작하겠다는 겁니다. 기존 3비트 방식의 TLC 기반에서 4비트 QLC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이 칩의 저장 밀도를 높일 수 있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성능의 안정성 및 내구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QLC 방식을 택한 인텔의 660P 모델이나 그 다음에 크루셜의 P1 모델에 대해서는 뭐 캐시 부족 시 성능 저하 증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은 뭐 시장 출시 후 필드 테스트나 벤치마크 자료 등을 참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QLC 방식을 택한 새로운 모델은 SATA 인터페이스의 2.5인치 포맷을 기본으로 기존 에보나 프로가 아닌 QVO,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지? Q4라고 읽어야 되나? 이 QVO라는 모델명을 사용하게 됩니다. 성능은 읽기 550MB, 쓰기 520MB의 속도를 지원하며 96,000IOPS 읽기 및 89,000IOPS 쓰기를 특징으로 합니다. 현재 몇몇 유럽 소매 업체에서는 이 제품을 이제 판매 리스트에 올렸고요. 1TB, 2TB, 뭐 4TB 모델의 가격으로 117.50, 220.96, 뭐 451.93 유로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. 이건 뭐 세금 빠져 있는 거고요. 금액이 뭐 원화로 계산한 금액은 제가 화면에 띄워놓을게요. 근데 국내가랑은 또 다를 거예요, 아마. 해외 판매가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 에보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. 국내 정식 판매 시점과 가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앞으로 SSD 시장에서 QLC 방식의 제품들이 주류 모델이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